She's stuck inside my mental. She got a body like a temple.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 I tell everyone that's my baby.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벨로코리아에서 제품을 지원해 주셔서 요 앞에 있는 이 비디오 헤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만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 비디오 헤드를 사용하는 이유와 제품을 제공해 주신 이 벨로코리아의 비디오 헤드 S6 Pr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비디오 헤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헤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많은 분들이라면 비디오 헤드가 뭔지, 비디오 헤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또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 찍는다든지 어떤 피사체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무빙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무빙을 할 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비디오 헤드입니다. 요즘은 삼각대에 달린 사진용 볼헤드도 좌우로 패닝도 가능하고 또 어떤 제품들은 뭐 위아래로 틸트까지 가능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유압식 비디오 헤드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벨로에서 제공해 주신 비디오 헤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비디오 헤드의 기능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벨로에서 제공해 주신 비디오 헤드 S6 Pro는 갖춰야 할 기능을 전부 제대로 갖춘 그런 비디오 헤드이기 때문에 비디오 헤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찬찬히 보면서 아, 비디오 헤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로에서 제공해 주신 비디오 헤드는 벨로 S6 프로라는 모델이고요. 저는 타사의 고가 비디오 헤드도 사용을 해봤지만 제가 사용하면서도 가격 대비 상당히 빌드 퀄리티가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비디오 헤드는 외형부터 사진용 볼헤드와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도 크죠? 헤드 안에 다양한 레버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단을 보시면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하단에 위치한 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탈착을 할 수 있고 플레이트를 고정하지 않아도 한번 플레이트를 집어넣게 되면 앞뒤로 락이 걸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플레이트를 빼보면 이렇게 나사를 보관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양 옆을 보시면 외장 모니터나 마이크 등을 따로 연결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링크 커넥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링크 또한 양 옆에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상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틸트업, 틸트다운 기능을 하는 요 중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카메라를 틸트업한 뒤 손에 힘을 빼거나 놓았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텐션 조절 레버입니다. 숫자를 0으로 가장 낮게 하면 텐션이 없어지고 숫자를 높게 할수록 텐션이 강해집니다. 이 기능은 움직이는 물체를 카메라가 계속 따라갈 때 손에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부드럽게 틸트업 다운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틸트업 다운 장면을 촬영할 때 손으로 굳이 올리고 내리고를 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틸트업 다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디오 헤드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강도도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특정 상황에 있어서 설정을 미리 해두고 그때그때 설정 값에 맞춰서 기록만 미리 해준다면 셋업별로 바로바로 카메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서 이 반대쪽 레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도 비슷한 레버가 하나 있는데 비디오 헤드의 특징 중 하나인 압력 조절 레버입니다. 사람이 같은 힘으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틸트업, 틸트다운, 패닝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용 볼헤드로 영상을 찍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빠른 피사체를 따라가야 할 때는 유압의 강도를 낮춰 빠른 이동을 하고 감성적인, 정적인 움직임을 줄 때는 강도를 높여 부드러운 이동을 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단과 중간 부분을 다 봤으니까 마지막 요 하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일 때 압력을 설정할 수 있는 패닝 레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를 올리면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숫자를 낮추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있는 텐션 레버의 수치는 거의 0으로 해두고 반대쪽에 있는 이 유압 수치는 강하게 설정을 해둬서 제 의도대로 부드러운 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과 그리고 어떤 공연이나 피사체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는 텐션을 살짝 주고 반대로 압력을 조금 풀어서 빠른 이동을 하되 너무 움직임이 튀지 않게 그런 두 가지의 세팅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헤드 기능과 함께 이 벨로에서 제공해주신 S6 Pro 비디오 헤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았는데요. 비디오 헤드의 장점은 앞에 설명한 그런 기능들이 곧 장점이기 때문에 따로 장점은 패스하도록 하고 비디오 헤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말 그대로 비디오 헤드입니다. 사진용 헤드가 아니기 때문에 세로로 꺾어서 촬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로 카메라에 L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서 이 위에 올릴 때 세로로 올린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 비디오 헤드 하나만으로는 세로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런 얘는 좀 작은 거긴 하지만 이런 삼각대용 볼헤드보다는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시중에 보면은 작은 비디오 헤드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제품들은 유압 기능도 없고 비디오 헤드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제품들은 패스를 하고요. 휴대성에 대한 단점은 유압 기능을 가진 모든 비디오 헤드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비디오 헤드를 좀 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비디오 헤드는 카메라를 장착한 후에 위로 올리고 내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삼각대가 그래도 좀 크기가 있고 튼튼해야지 이 위에서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크고 무거운 비디오용 삼각대가 따로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든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비디오 촬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틸트, 틸트 다운, 그리고 패닝 이런 기본적인 무빙부터 확실하게 잡기에는 정말 이 비디오 헤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지 이 유압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